쌀을 바꿔봤어요. 밥맛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저번에 이거를 먹었는데 루카스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시켰어요. 한 봉지 다 넣었어요. 빨리 와, 밥 먹어. 숟가락 줘야지. 네가 꺼내와. 되게 메뉴가 특이한 메뉴가 됐어. 너무 육식 아니냐? 순대 아직 먹지 마. 왜? 뜨거워. 아, 그래? 엄청. 어릴 때 되게 많이 갔는데, 동일전망대. 배고파. 어디로 가야 돼? 아빠 여기 와. 아빠 좀 얘기 좀 먹어. 게임 그만해. 밥 먹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아, 그렇다. 템포를 잘못했어. 왜? 이상한데? 이상한데? 랭크 14번째. 한번 자르고.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렇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네. 좀 미안해서 못 붙겠어. 으아! 그래도 낮에는 따뜻하다. 그치? 공기 다시 좋아졌다. 봐봐, 하늘이 완전 파래. 이상한 게 되게 많은데? 어, 나 저 재봉틀 알아. 예전 과자. 진짜 계란이야? 어, 옛날에는 계란? 계란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 진짜 계란이야? 아니지, 이거는 모형이지. 맞아, 옛날에는 슈퍼에 이렇게 적은 통 매달아서 팔았었는데. 여기 엄청 넓다. 여기 옆에 제일 식당 있어? 식당. 그 식당이. 아, 그러네. 아, 이거 너무 겁나. 계단이
아, 그건 예전에 없던 거야. 우리나라는 진짜 변화가 빨라, 그치? 나 딱 이 거북이 있었어. 엄청 좋아했는데, 저거. 송금. 송금. 거기도 아니야. 타자기, 타자기. 여기다가 종이를 끼우는 거야, 종이. 하얀 종이를 여기다 끼우고 이걸 누르면 종이에 이렇게 글씨가 찍혀. 벌써 이렇게 전시될 일이 됐네. 여기는 부모님이랑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은 안 탈 거지? 근데 타고 싶어. 타고 싶어? 탈래? 뒤로 넘어가겠다. 루카스 빨리 와, 밥 먹어. 맛있겠다. 잘
먹을게. 아. 엄마가 새우 안 맵게 했어. 먹어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목티? 이거를 구입한 이유가 여기 소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키 타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할 때 이거 입으면 손까지 따뜻하게 보호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두 종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모 레깅스도 원 플러스 원이라서 이렇게 두 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입을 속옷. 그리고 이거는 레그 워머예요. 저는 이렇게 구입하면 같이 오는 이 비닐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행 갈 때 여기다가 옷 넣어가지고 갔다가 빨래할 거 있으면 다시 담아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 있어서 집어넣고 닫아도 이렇게 압축하면 공기가 쭉 빠지니까 이 비닐은 안 버리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너 거기서 뭐해? 응? 뭐하니? 재밌어? 어? 재밌어? 조이야, 너 때문에 쇼핑백 못 버리잖아. 알았어, 너 해. 이모가 만든 만능 소스로 닭볶음탕 해 먹으려고요.
맛있어? 응. 맛있어. 머리 뒤에는 조이가 있어요. 조이야. 둘 다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니? 조이와 머리의 거리는 이 정도예요. 조이. 바닥이 따뜻하지? 머리야. 방바닥이 따뜻해서 좋지? 조이는 침실을 좋아해요. 어디 갔나 찾아보면 맨날 침실에 와 있어요.